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큰 틀에서 해봤으면 해요. 최근에 뭐 코스피도 밀리기는 밀립니다만 코스닥 대비 보면 세 발의 피죠. 코스닥의 네. 낙폭이 워낙 커요. 어제 121선 완전 이탈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 비중이 한 9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종 매매 비중을 보면 코스피가 개인이 대략 한 50% 전후가 되고요. 아, 코스닥이 한 일종 매매 참여 기여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 넘으니까 사실 뭐 오늘도 밤새 미국 증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좀 흔한 표현으로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코스피도 상당히 견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또 삼성전자가 효자가 된 그런 장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왜곡시켰다. 우리의 눈을 가렸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시장이 상당히 스테이블한데 코스닥을 보고 있으면은 이건 뭐 벌써 어찌 800선까지 이탈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미지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파란 선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흐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붉은색이 이제 코스닥인데 거의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 이제 한 보름 정도의 기준을 보면 코스피는 대략 2,350 정도에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물론 이제 오늘은 좀 반영이 되겠지만은 근데 코스닥은 거의 뭐 10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대략 한 2주 동안에 빠졌는데 제가 약간 뭐 텍스트로 잠깐 좀 적어봤는데. 코스피를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상당히 주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 그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 현대차도 또 장 후반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1조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3천억 정도였던 거죠. 네. 초 스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초 스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원화 강세를 이제는 앞으로 아닌 것 같아요. 원화가 강하다 하더라도 뭐 유틸리티가 강하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니까 보는데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원화가 강하게 되면 코스피 내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이 좀 맞았지 않나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3개월 평균선이 제가 대 825포인트 정도를 잡았었는데 조금 이따 좀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3중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보통 800선 정도 라인이었는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은 헤드 앤 숄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좀 복합적인데 또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보통 이제 급락을 할 때도 거래가 빵 터져야 네. 이게 수급의 손바뀜이 나오는데 거래는 거래량은 감소하는 쪽에서 자꾸 흘러내려 버리니까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매수세가 실종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또 아쉬운 거는 또 미국은 또 보면 중소형주가 강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한국 증시의 특수성이 코스닥의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네. 어제 121선을 몸통으로 깨고 내려왔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호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사실 그 사이에 신용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신용 반대 매물이 네. 지금 이제 아침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 맥점 같은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제가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긴 합니다. 네. 밤새 좀 미국 증시 하락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좀 잠을 설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왜 이게 800 아까 말씀하신 오늘도 보면 아침에 개인 매도 바로 잡힐 겁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출발하자마자 한 10분 20분 정도는 코스닥이 개인 매도가 잡힙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조금 안 좋은 예, 신용 반대 매물이 거의 동시효과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부분인데 시우리 코스닥을 제가 포인트로 적어봤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 10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9월, 10월, 12일 동안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환산하게 되면은 11%인데 이 820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과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2년 전 10월 달에 똑같은 10월입니다. 그때 당당풍은 폭락을 했었어요. 820에서 650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저도 사실 2년 전 10월 달이 기억이 나는 게 거의 2008년 리만 사태를 안 좋은 악몽을 떠올릴 정도의 급락이었습니다. 이때는 당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네. 근데 그 포인트 출발점이 사실은 820이었고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820에서 딱 무너졌는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나라가 올해 전 세계에서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던 4월 저점 대비인데 그게 출발점이 419포인트니까 여기에 배수 포인트로 환산하게 되면 8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그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그림은 좀 작습니다만 고점 라인이 대략 840이었던 거죠. 그래서 820과 840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선이었는데 그게 좀 붕괴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로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로그 분석이라는 거는 동기간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8월 중순 그리고 9월 중순 9월 16일 그리고 이번에는 10월 12일 결정적으로 뭐냐면 최근 3개월의 흐름에서 대부분이 옵션 동시 만기를 거친 2주차 정도까지 강세를 보인 이후에 거의 마지막까지 하락했는데 네. 8월 달에는 대략 8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가 하락을 했고요.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는 딱 100포인트입니다. 11%. 그리고 지금 10월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00포인트입니다. 근데 같은 절대치는 똑같아도 이제 포인트 퍼센테이지는 다르죠. 하락폭은 조금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 분석만 하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오늘 정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정도 제가 생각할 때 뭐 현 종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 3% 이내 정도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왜냐하면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100포인트 빠졌으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집니다. 이때도 보시겠지만 80 빠졌다가 100포인트 빠졌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3중 바닥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락폭이 조금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어제 778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여기서 한 3-4% 정도의 하락폭은 좀 염두하는데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네.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지금 이제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기관들의 코스닥에서의 네. 매도가 너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게 아마 수급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매물 패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기관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연기금이나 투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연기금이나 투신들 물론 이제 저도 잠깐 그쪽에 있으신 네. 분들과 지금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인드는 되게 다릅니다. 되게 보수적인 분이고 뭐랑 비교를 하냐면 성과 평가 자체를 코스피 지수와 평가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본인의 펀드가 아웃퍼폼하느냐, 인포하느냐 그리고 그게 뭐 1%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고 BP로 이야기합니다. 뭐 10BP, 5BP. 그게 네.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관들은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인데 수급이 좀 작습니다만은 영문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별 동향이 나오니까 네. 다시 혹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2월 12일이라고 잡은 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월달 최고치였습니다. 813. 이게 이제 10월 2주차가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보면 맨날 팝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1000억이면은 이게 코스피로 환산하게 되면 시가총액 비용으로 본 7배 정도를 곱하게 되니까 그 쉽게 말해서 하루에 1조씩 파는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이 파는데 조금 내용이 안 좋은 건 뭐냐면 하필이면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빅히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노출돼 있어요. 사모펀드는 좀 제하고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투신이 많이 코스닥을 판다는 거는 결정적으로 리스크 기피 현상에 대한 철저한 어떤 선제적 매도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흐름 자체가 좀 지속되고 된다고 본다면 역시나 지금 우리 통합개미님들은 열심히 코스닥을 사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가장 부담이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뭘 파는 거야? 네. 종목? 예. 예, 봤더니 약간 명분이 있는 것도 좀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은 엔터주를 많이 판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가장 많이 판 게 보면은 이제 금액 기준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많죠. 이 네. 100만, 1000만 억이니까 1650억 카카오 게임즈를 가장 많이 팔았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상장한 지 이제 1개월 보유해서 물량 해제된 것도 있고요. 그게 좀 복합적인데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많고 그리고 보면 엔터주가 많습니다. 여기는 코스닥이다 보니까 빅히트가 빠져 있는데요. YG, SM, JYP 철저하게 엔터주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이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제 코스닥에는 약간 성장주가 많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매도했지 않나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가장 현재 제가 느끼는 바람은 뭐냐면은 유독 엔터주에 대해서는 기피 현상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네네. 과연 이 트리거가 10월 15일 날 상장했던 빅히트의 어떤 상장 때문인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예, 빅히트가 상장한 10월 15일 이후부터 외국 기관들의 코스닥 매도가 좀 많았다는 것은 빅히트가 상당히 빛난 상장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에 좀 불을 지펴줬지 않나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TV 보면 네. 개그맨들도 그렇고 저희 가수들도 그렇고 행사가 없으니까 네. 돈을 못 벌어요 돈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 엔터 지금 11월이잖아요 10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능하지 않고 음악 프로그램 안 나오고 이달 성수기인 가수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시겠죠? 이용 이송환 그러니까 네. 콘서트 주로 이제 하는 싸이 그렇죠. 예 아니 10월은 무조건 이용해요. 네, 뭐 이용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 그건 너무 옛날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저기 그 10월만 되면은 엄청 아 미사리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벚꽃 엔딩 이제 네. 벚꽃 연금이라 하잖아요. 네. 아, 이 이용이란 분은 저작권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면서 10월이 되면 대목이군요. 근데 요즘에 대목 불려다니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 된 거죠. 예, 이용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매도하느냐를 좀 봤는데 확실히 안터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간이 많다 하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다른 종목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고요. 네네. 바로 좀 빨리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파는 거야 생각해봤더니 전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이 정말 이게 5개월 동안이거든 사실은요. 미국이 4차 보양책 배팅하고 나서 5차 보양책을 지금 안 한 지가 대략 4월 이후부터 5개월 동안입니다. 돈을 안 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총매가 부족하다 상당히 노멀한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대선은 다음 주에 이제 열려봐야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지율 격차에서 바이든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조금 더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꺾이긴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단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실질 비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는 제로표에 있습니다만은 실질금리 자체는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아킬레스가 됩니다. 왜? 조달 비용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볼 수 있겠고 제가 정말 기재부라든지 청와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빨리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10억이든 3억이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가들이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불확실하다. 근데 이걸 거죠? 계속적으로 뭐 한다 만다 뭐 설설설만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리스크 헤지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게 아마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하는 것은 우리 네. 국세기본법에 보면 모든 세율과 세무는 법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국회가 열려야 돼요.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저기 그 법안 소위들을 열고 그래서 이제 처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뭘 하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이게 타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시한 건 지난해를 돌이켜면 지난해도 20억에서 15억을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노이즈가 가장 심했던 게 바로 11월 중순부터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반대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의 대선은 우리가 일주일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최소 2주 내에 결정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의 큰 그 불확실성은 해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8, 9월 달에 월말 약하고 월초 올렸던 흐름 자체를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주에도 그런 좋은 학습 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이라는 거는 결정 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이 8만 명에 좀 반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코로나에 반응한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코로나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관련주가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약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오늘은 아까 뭐 선생님도 이야기했는데 어제 8만 명 이야기는 우리 한국 증시 사실 반영이 됐었어요. 미국 확진자 수가 왜냐면 주말 기준이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약간 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같이 던질 때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디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